자기가 할 말이 있고 못할 말이 있는데요. 잊지도 않은 일을 가지고. 하지 않은 말을 한 것처럼 당당한 부담을 당겨주게 되었다. 저분들한테 물어봐야지. 내가 잊지도 안 했고 내가 한 말도 아닌데. 남한테 이야기할 게 아니고 본인께서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시면 아무 일도 안 생길 텐데 참 우려스럽습니다. 아, 안철수 의원이 상처가 좀 있었나 보네요. 지난 전당대회 기간에 이진복 수석이 안철수 후보를 향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맹공을 가했습니다. 그 말 그대로. 그대로 돌려줬어요. 안철수 의원이 이진복 수석 아무 일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안 생길 텐데 이 발언의 감정가 지금 바로 매겨 주십시오. 와우. 야, 이 안철수 의원이 이진복 수석 발언에 대해서 그동안 많이 참았다. 뭐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걸 덧붙이면서 네. 아니 이게 만약 사실이면 헌법 위반 아니겠냐. 반문까지 했다고 하는데 네, 70억 대 10만 7,083원. 한번 좀 들어볼까요? 자, 지난번 전당대회 때 안철수 의원이 저희 당에서 그 대표 선거 나가셔가지고 23.37%를 득표를 했는데 네. 득표율이 그렇고 득표 숫자가 이만큼이에요. 아, 그래요? 아, 10만 7,083표. 그래서 안철수 의원의 이 발언은 적어도 이분들에 대한 발언이 아니냐. 이분들을 고려한 발언이라고밖에 평가할 수 없다. 아, 그러니까 본인을 지지하는 사람들에게만 소구력이 있을 것이다. 이게 왜냐하면 네. 이 발언은 이제 그대로 갚아줬단 말이죠. 그렇죠. 안철수 의원이. 근데 그러면 그 당시에 좀 더 세게 나가셨어요. 아, 그때. 그 당시에는 가만히 계시다가 몇 달 지나서 이렇게 그대로 하는 것은 소위 말해서 뒤끝 장렬. 아, 네. 큰 정치인으로 계속 거듭나셔야 하는 안철수 의원 입장에서 제가 볼 땐 좀 실망스럽다. 아, 그러나 저희 당에서 그래도 비중 있는 정치인이시니까 네. 10만 원은 넘겨야 되겠다. 상징적인 숫자였습니다. 아, 굉장히 따뜻하시네요. 네. 안철수 의원이 지난 대선에서 단일화하지 않고 끝까지 완주했더라면 70억 원의 선거 비용을 보전받을 수 있었다. 근데 실제로 중간에 비용을 쓰다가 단일화를 하면 그 비용 자체를 보전받을 방법이 없어지거든요. 그때 안철수 의원이 썼던 70억 원, 이게 지금 안철수 의원 아까워지기 시작한 겁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요. 이날 인터뷰에서 했던 얘기는 사실 그 바로 앞줄의 핵심이 있습니다. 이것 자체가 헌법 위반 아니겠습니까? 네. 라는 말을 하는데 이진복 정무수석이 하는 행위가 헌법 위반이라고 얘기했겠습니까? 아니죠. 더 위로 올라가요? 그럼요. 아니 이진복 정무수석이 뭘 하고 돌아다니면 그냥 법 위반이라고 하면 되지. 왜 헌법 위반이라는 말을 꺼내겠습니까? 헌법 위반은 대통령에 대한 탄핵 사유가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불허 헌법 위반이라는 말을 꺼내고 이진복 정무수석에게 경고하든 말하지만 사실은 대통령을 정확히 겨냥해서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즉 공천에 개입하면 헌법 위반이고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다. 일을 너무 키우시는데. 아니 그런데 KBS 라디오에 안철수 의원이 나와서 네. 헌법 위반이란 말을 정확히 했습니다. 그거는 맞습니다. 예. 이 방송을 안철수 의원이 보면 그 정도는 아닙니다. 그럴 것 같은데. 김성현 소장님 화력이. 일이 너무 커져버렸는데. 요거 약간만 좀 덮어주시면 어떨까요? 헌법과 법률을 구분해서까지 말씀하신 걸로 보이진 않아요. 어쨌든 국민 법감정이 어긋난다는 얘기하신 거 거기까지 네. 얘기하는 게 감정위원이지 뭐 그렇게까지. 알겠습니다. 일이 너무 커져서 저도 얼른 다른 얘기로 좀 하고 싶은데 네. 오늘 그 최고위가 취소가 됐어요. 네, 그럴 수밖에 없었죠. 뭐 외부 일정 이야기를 하는데 네. 호사가들은 네. 그걸 고지고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태영호 위원의 발언권을 뺏기 위함이 아니었을까. 그건 제가 역으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네. 최고위원회가 저희가 월요일, 매주 월요일, 목요일 두 번을 하는데 그럼 다음 주 월요일도 안 하겠습니까? 계속 최고위원회는 해야 돼요. 네. 만약에 오늘 그 한 번을 위해서 모면하기 위해서 태영 의원 발언을 나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취소를 했다. 월요일에 또 무슨 핑계를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네. 그게 몇 번이나 가겠습니까? 용산 어린이 정원 개방 행사 이런 것들이 겹치면서 오늘은 부득이하게 최고위원을 열 수 없었다. 아 그런데 그 마치 월요일이 8일이에요. 8일. 네. 윤리위. 윤리위는 저녁에 하겠죠. 아, 예, 주로 저녁에 합니다. 예. 예. 그럼 일정 때문에 취소했다고 정리하겠습니다. 김전 당대표가 이제 최고위원들을 통제를 못하는 것이고요. 뭐 좀 약간 속어를 쓰자면 이제 바지 사장이라고 생각하니까 최고위원들 당대표 말을 안 듣는 거예요. 너도 벌은 시간 있습니다. 내가 투표해서 당선된 사람인데 계세요 하고
최고위원들이 본인 말을 하려고 드는 것을 김기현 대표가 통제하기 어렵기 때문에 일단 오늘은 덥고 주말 동안 어떻게 좀 수습을 해보자는 말 생각이셨겠죠. 아니, 그런 일 한 번도 없었어요. 최고위원들도 다 발언 기회가 있는 게 저희 당의 당원 당규고 네. 또 김기현 대표가 선출된 거하고 최고위원이 선출된 거 선거 자체가 달랐기 때문에 네. 김기현 대표가 대표라고 해도 최고위원한테 뭐라고 할 권리는 없어요. 그렇죠. 그런 차원의 얘기는 아니에요. 제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아 근데 이게 네. 전반적으로 태영호 손절 분위기로 가는 거 아니냐. 또 그런 분석도 있거든요. 그것이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차이죠. 민주당은 어쨌든 감싸주는 분위기가 있어요, 보면은. 아, 문제가 생겨도. 그렇죠? 네. 그래서 내부에서 적절한 조치를 안 해요. 3주 이상 지났는데 민주당 결국은 뭐 자질탈당이라고 해서 그 돈봉투 문제. 네. 이렇게 덮는 분위기인데 저희 당은 적어도 만약에 내부 구성원이라도 잘못한 게 있으면 국민들께 낱낱이 저희가 염치가 좀 있어서 네. 예, 그렇게 하고 있다. 손절이라는 단어보다는 네. 저희가 국민들께 염치 있는 모습을 보여주겠다. 아. 이렇게 좋게 평가해 주시면 어떨까. 아, 내부적으로 그러면 약간 좀 비판 여론이 지금 전반적인 분위기라고 봐야 되겠군요. 태영호 의원에 대해서. 네. 예, 그렇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근데 내용을 보면요. 그러니까 본인 있는데 이진복 정무수석이 자 대통령을 옹호하게 좀 발언을 잘 해달라고 말하면서 공천 얘기를 언뜻 끝냈어요. 네. 태영호 의원이 그걸 들었다고 치자고요. 태영호 의원이 최고위원으로서 정부가 하는 일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방어하고 야당에 대해서 공격을 했어요. 이 모든 과정에서 태영호 의원이 잘못한 게 뭐죠? 그러니까 윤리위에 제소를 한다고 하는데 이진복 수석으로부터 그런 얘기를 듣고 여당 최고위원으로서 정부가 하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옹호하는 행위가 어디에서 잘못이냔 말이죠. 아. 왜 윤리위에서 징계 대상이 되느냐. 전 아니다. 오히려 징계를 하려고 하면 지금 그런 오해 살 만한 발언을 한 이진복 정무수석이 징계를 받아야 되는 일이고 네. 대통령은 아무 말씀 안 하고 가만히 있는다고 하더라도 김대기 비서실장이 나서서 아니 정무수석은 도대체 여당 최고위원들 만나서 무슨 말을 하고 다니길래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냐 하면서 감찰이라도 해야죠. 제가 진짜 오늘 그런 발언이 있었는지. 아, 네. 아, 그렇게 네. 말씀하신 시청자들이 오해하신다니까요. 아, 오해합니다. 이진복 수석이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태용 의원이 얘기를 했잖아요. 아, 양쪽 다 얘기했습니다. 아, 자기가 과장을 했다고. 네. 그러니까 이진복 수석이 여기서 빠져줘야 되는 거죠. 그럼 아. 왜 최고위원을 태용 의원을 징계해야 되느냐. 그런 말을 왜 했냐는 거죠. 아, 거짓으로. 그렇죠. 네, 그렇죠. 그래서 당내 문제를 일으켰던 부분. 그리고 이게 이제 녹취록이 누출된 부분, 이런 여러 가지 관리 감독 부분 여기에 대해서 징계를 삼을 수 있다. 네. 역시 내용보다는 유출 때문에 징계가 되는 것으로. 아니 유출도 예. 포함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보다도 그 거짓으로 대통령을 이렇게 이용했다는 거죠. 대통령을 이용했는지 여부를 대통령실에서 이진복 수석이 혹시 문제가 없었는지 확인을 해야지 어떻게 둘이 말했는데 둘 다 부인하니까 아이고 알았습니다. 그러면 둘은 문제 없고라고 대화를 시작을 합니까? 저는. 저로서는 잘 납득이 되지 않고. 그런데 4월 14일에 예를 들어 태영호 의원이 갑자기 일본의 외교청서를 칭송하는 보도자료를 배포를 하는데 네. 예, 여당 의원이 어떤 외교 사안 하나를 놓고 태영호 의원에서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정말 극히 드물게 벌어지는 일이거든요. 이것만 봐도 이진복 수석이 얼마나 세게 얘기를 했는지를 우리는 다 짐작해 볼 수 있고 딴 데도 아니고 중앙일보에서 야, 그 해명 누가 믿겠냐고 사설이 나올 지경이에요, 지금. 제가 납득을 하나 시켜드릴게요. 만약에 이진복 수석이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서 정무수석이 총선도 1년도 더 남았는데 네. 공천 얘기를 했다고 해서 그걸 믿어요? 예, 그걸 믿죠. 그걸 믿을 수 있는 일반적인 정치는 없어요. 그거는 믿을 것 같은데.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 네. 총선이 지금 1년도 채 남지 않았고 국회의원들 정치인들에게 총선은 정말 중요한 이벤트, 맞는 운명이 말씀인데 걸린 이벤트 그 발언을 한 사람이 정무수석이란 말이에요. 네. 용산 대통령실의 정무수석이 공천에 관여할 여지는 거의 없어요. 그리고 네. 이진복 정무수석조차 공천을 받아야 할 수도 있는 위치가 될 겁니다. 네. 그런 분이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해서 그걸 그렇게 믿었다? 이거는 이제 태영호 의원 말대로 아마 보좌진들을 안심시키기 위한 과장일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네. 알겠습니다.